네, 지역 네트워크 소식입니다. 각 대학들이 특성화 작업에 힘을 쏟으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대전 소식과 부산 또 여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대전입니다. 네, 대전입니다.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각 대학의 장점을 살린 특성화 전략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보도에 유승영 기자입니다. 학교 차원에서 일찍부터 멀티미디어 산업을 준비해온 이 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. 이 대학의 애니메이션 교육 특성화는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올해 교육부가 선정한 교육개혁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. 대학 상징 캐릭터를 가장 먼저 시도했고 애니메이션 연구센터까지 만들면서 인재를 배출해온 결과입니다. 우선 인재들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미술 디자인 쪽에 그래도 노하우를 오랜 동안 간직해 왔고 이 대학도 사이버 강의 기술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기존의 화상 교육은 자료 제시와 표현에 제한적인 데 반해 이 대학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을 거의 실시간에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. 이미 국내 20여 개 대학에서 이 시스템을 사갖고 외국 대학에서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멀티미디어 교육 매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강의에 대한 호기심이나 이 참여도가 매우 높아요. 이밖에 다른 대학들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특성화 작업에 나서 대학별 특성화는 이제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유승영입니다.